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좀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그 어차피 이미선 후보자도 부적격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안건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공격 안 되면은 어떻게 하죠? 안 켜졌잖아요. 계속 확인해봐야지 뭐 협의를. 오늘 오후에 뭐 다시 만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 뭐 간사들끼리 회동하시더라고요. 뭐 꼭 만나야 되나?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계속 협의할 수 있죠. 일단 문 후보자는 합의가 됐으니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전례가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같이 들어와 있는데 같이 안건으로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건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 안건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한 사례는 없어서 우리는 같이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 하나를 안 해주냐는 거지. 하나만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만 하고 그 하나 본인들 야당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렇게 안건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당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후보자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게 진행됐으니 적격이라고 여야가 합의한 한 사람만이라도 하자 이런 건데. 아니 회의가 하나인데 회의에 들어갈 안건이 두 개인데 그 나머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우리 회의에 안건 합의 못 하겠다는 얘기죠. 두 개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가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합의를 해줘야 우리는 회의 안건에 회의자에 합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뭐 문영배 건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한 건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합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여야가 합의했던 문영배 후보자까지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미 선의 거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그건 여태까지 국회가 해온 예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뭐 그죠? 청문 보고서 채택 해줘야지. 한국당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주식거래 자체 불법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내부자 정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거래라는 것은 오충진 그 변호사가 여태까지 주식거래를 해온 사례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게 분명해요. 저희 청문회 하기 전에는 주식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심숙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뭐 오히려 주식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내부자 거래 그런 정보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OCI하고 이테크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충진 변호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OCI하고 이테크 주식을 거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그러니까 주식의 그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그건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그 일반적인 행태를 봤을 때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걸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이미선 후보자가 재판을 한 건 하나가 이테크 관련됐다고 하시는 사건인데 그 이테크 관련된 사건 재판을 보면 판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테크나 분장에너지는 삼성화재의 피보험자이거든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기네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 그 기준기 회사에 대한 화물공제에서 그 부상을 하려고 했던 그 돈을 받으려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든 지든 분장에너지나 이테크라는 데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단순히 그 과정에 하나의 뭐 어떤 그 어떤 피보험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실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덮어씌우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테크 거래 보면 실제로는 그 거래 자체 이테크 주식 자체를 보면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테크 거래도 마치 뭐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어떤 걸 한 것처럼
아니면 작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주식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거래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거 보면 주식 거래 자체에 어떤 불법성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부적격 사유다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저희도 사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나왔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큰 의심이 가는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그 문제는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주식 자체 보유는 큰 문제는 없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충진 변호사가 그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수익이 뭐 일반인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신 건 맞지만 그 번 돈을 이제 부동산이나 뭐 다른 어떤 데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투자 차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주식 거래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결론을 냈어요. 저희들은.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한테 부적격 사유가 있느냐 보면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건을 올려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같이 올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저희들은 적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 야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야당 의견 같이 올려서 청문보고서 택하는 게 맞죠. 청문보고서라는 건 원래 그 사람 임명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청문 절차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청문 절차에서 이런 적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우리 임명동의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격을 종합해서 적격이라는 의견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적격하는 의견하고 적격하는 의견 같이 경계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는 거죠. 보고서라는 게 원칙이 그거잖아요. 청문의 결과를 청문의 경과와 청문의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런 걸 써서 작성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안건을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윤리관 회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한국당에서는 이게 다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어떠세요? 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수석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격 사고 했다 부적격을 하는데 야당에서 이 주식이라는 거 가지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식 굉장히 많이 보유하겠다는 거 가지고 해서 사실 정치적 공세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명이 갑자기 같이 올라오니까 다 해주기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근데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모범적인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흠잡을 수 없으니까 결국 임의선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걸 끌어내리자. 야당에 다 해줬으니까 하나는 잡아내리자. 이런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총화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죄악은 아니죠. 죄악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선 후보자가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 했다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법관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그럼 다른 건 똑같죠. 부동산에 샀다고 해도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좀 청와대에 좀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문영배 후보자하고 대비돼서 그런 게 있는데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자산 기준이 한 2, 3억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많은 상대적으로 거기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저렇게 공직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 아니냐 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이해해서 판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점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공직자로 저기 지명된 사람이 부적격 사유로 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요. 공직자로서 지명된 사람이 부적격 경우가
재산이 많다고 부적격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주식이 문제되는 거는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부당하게 형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우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주식 몇 배의 수익 올리고 이런 사례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뻑튀기에서 자산을 형성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야당. 실제로 이경을 보면 오충진 변호사가 그동안 변호사에서 하면서 받았던 수익이 딴 데로 간 게 없어요. 거의 다 주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한 건 아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국민의 정서에는 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이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점이 공직자 부적격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그럼 당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눈높이 안 맞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죠. 눈높이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준이 그 어떤 것인가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 그 법조인도 꽤 많을걸요? 그죠? 그러면 다 눈높이 안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산 형성 과정에 잘못이 있느냐가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산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주식 취득 과정에 그 주식을 통한 어떤 이익 실현 과정에 어떤 잘못된 건 없었다는 것이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유를 가지고 부적격사는 할 수 없다는 건 저희 입장입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게이도 게이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